가자. 자, 삼국의 발전하고 가야 보도록 할게요. 삼국의 발전 가야. 자, 광개토 대왕이 나옵니다. 영토를 확장하셨죠? 대규모 정복 활동을 했어요. 중국의 분열기를 이용했어요. 중국의 분열기예요. 중국이 남조랑 위진 남북조 해가지고 56국조 있고 남조 국조로 해서 중국이 막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요. 중국의 분열기였어요. 통일된 나라가 없었어. 그래서 어때요? 고구려가 그 작은 나라들은 이길 수 있거든요. 자, 정복 활동을 합니다. 한강 이북도 차지하고요. 신라에 침입한 외도 격퇴합니다. 그리고 간 김에 금관과야를에 타격을 줍니다. 또 저번 시간에 동진, 후연, 전진 이런 나라가 나왔었죠? 그죠? 전연이 수도를 침략했었네요. 전연, 전진, 동진 나오고 후연이 나오네요. 이건 다 5호 16국에 있는 속해 있는 나라야. 그죠? 후연을 공격하고 만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동부여하고 숙신이라는 곳을 정복합니다. 동부여는 여기 있었고요. 숙신이 이쪽 아닌가? 뭐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숙신이라고만 알아도 돼요. 자, 자신감 표현. 영락이라는 연호도 사용하고요. 중국과 대등함을 표현했어요. 자신을 태왕, 성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광개토 대왕릉비도 만들었어요. 물론 자기가 만들진 않고 아들이 만들었죠. 그죠?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광개토 대왕릉비는 이건 6m나 된대. 어마어마하게 커. 응? 되게 커요. 장난 아니에요. 고구려에 광개토 대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이 있는 장수왕. 잠시만요. 정확하진 않지만요. 숙신이에요. 숙신. 찝찝해서 찾았어요. 고대 중국의 동북지방에 살았던 퉁구스계 민족이에요. 여기를 얘기하는 숙신.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거는 여기가 동부여라고 그러면 동부여보다도 위에 여기를 숙신이라고 한번 대충 보시면 될 거야. 알겠지? 그 정도만 알아도 훌륭하신 겁니다. 알겠죠? 거기죠? 여기까지니까 여기. 그지? 나도 사진 하나 찍었으면 좋겠는데. 고대 중국의 북동 방면에 거주한 고대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 쪽에 살았던 퉁구스계
제주도에서는 숙신이라고 되어 있네. 아무튼 이쪽에 좋은 지도가 없네요. 장수왕 볼게요. 중국의 남조랑 북조랑 각각 교류를 했대요. 중국의 남조와 북조랑 각각 교류를 했대요. 그러면 중국은 우리 나중에 역사책 수나라 당나라 배울 때 그때인데요. 지금은 막 5호 16국을 얘기하는 거야. 북조랑 남조 요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 그지? 요때 광개토대왕이 막한 거예요. 그래서 남조랑 북조랑 교류를 했어요. 각각 교류를 했어요. 왜? 외교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느라고 그랬던 거예요. 외교적 안정 추구했다. 그리고 장수왕은 평양으로 옮겼어요. 그죠? 국내성이었잖아요, 원래. 그지? 졸본에 있다가 여기 어디였죠? 그죠? 그 다음에 국내성 압록강변이죠? 그죠? 거기다가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평양으로 천도하니까 어때? 국내성을 기반으로 한 귀족 세력들이 어때요? 약화가 되겠지? 맞잖아. 평양에서는 약화할 거 아니냐. 그지? 그리고 또 남진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죠. 국내성 기반의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그랬던 거지. 그 다음에 남진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랬어요. 신라와 백제를 압박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센 고구려가 왔어. 그러니까 둘이 동맹을 체결하죠. 신라의 눌지왕하고 백제의 비유왕이 나제 동맹을,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에요. 백제를 고구려에서 한성을 함락했습니다. 저번에 누가 당했었지? 백제가 그저 고국 원왕 죽였네. 그지? 복수한 거네요. 그죠? 맞죠? 복수를 해야죠. 한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래서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거예요. 한반도 중부 지역을 장악하고 충주에 고구려비를 세웠네요. 그죠? 충주 고구려비 볼게요.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비석이에요. 광개토대왕릉비가 어디 있겠어? 중국에 있겠지, 현재는. 그죠?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이후에 건립된 거겠죠. 자, 우리 고구려는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광개토대왕이라고 되어 있죠. 괜히 태왕이라고 쓰진 마세요.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걸로 하자. 여기는 광개토호태왕으로 되어 있죠. 호태왕. 그죠? 응? 네. 우리는 영화에서처럼 태왕으로 안 하고 대왕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백제의 발전 볼게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왜? 장수왕이, 그지? 한성에 있었는데, 수도가 한성인데 한성을 함락시켰으니 어떻게 하겠어? 그지? 그리고 개로왕이 죽었대요. 어떻게? 도망가야지. 어디? 지금의 공주예요. 한성, 웅진, 그 다음에 한번더 옮겨요. 웅진으로 옮겼어요. 웅진은 지금의 공주예요. 지금의 오늘날의 공주예요. 그리고 한강 한강을 뺏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역을 많이 했는데 무역이 침체됐어요. 또 귀족들이 권력 다툼에서 왕권이 약화됐어요. 알겠죠? 백제가 이제 이렇게 무너질 순 없잖아요. 중흥 노력을 합니다. 동서왕은 신라랑 혼인관계를 맺어요. 왕실하고. 그래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을 했어요. 그죠? 백제랑 힘을 합하려고 그랬던 거겠지. 그리고 신진 세력을 등용합니다. 말안 듣는 이런
귀족들은 그지 왕권 강화에 도움이 안 되잖아. 그지 말안 듣잖아. 고집만 세고. 그래서 신진 세력을 등용합니다.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합니다. 왕족을 파견하는 거야. 그지 자기 측근을 파견하는 거야. 그지 중앙집권 체제 강화가 돼요. 중국의 남조의 양하고 교류를 합니다. 중국 남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남조의 어디? 양이라는 곳이 있지? 나라 이름이 송제양진 이렇게 바뀌네. 그지? 남조예요. 그러면, 무령왕이, 백제 무령왕이, 그지? 백제의 남조의 양하고 그지 뭐라고요? 교류를 합니다. 남조의 양하고 알겠죠? 그리고 22담로 잠깐 읽어보죠. 백제에서 방군성의 지방제도가 갖추어지기 전에 설치한 그러니까 옛날의 행정구역에 우리 군현제도 저번에 한번 본적 있죠? 군현제도 어디? 낙랑군 한번 봤죠? 그죠? 중국에서 한 거. 그죠?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무제가 군현을 갖다 설치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방을 나눠 놓은 건데, 그 백제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죠? 백제는 뭐였어요? 오부랑 지방을 오방으로 나눴다 그랬지? 맞아요? 오방으로 나눴다 그랬어. 지방은. 그지? 기억하셔야 돼요. 오부 오방이었어요. 지방은 오방. 그래서 백제에서 이런 거를, 그지? 이런 거를 만들기 전에 했던 거라는 거써 있죠. 그죠?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왕족을 그지 지방 곳곳에 다 보내서 중앙 집권을 했다라는 거예요. 있었죠. 지방에는 뭐를 22 담로를 설치했다. 뭐라고? 방보다 더 일찍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왕은 백제의 성왕은 지금의 부여로 천도했어요. 그리고 국호를 잠깐 남부여로 바꿨어요. 다음 왕이 뭐 아니면 또이 사람이 다시 이거 별로네 이랬겠지. 그지? 반대해가지고 그랬겠지. 아무튼 이 객관식 지문에 얘가 들어가도 맞는 거예요.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겠지. 지방이 22담로, 중앙에는 뭐라고? 22부라는 뭐? 실무관청을 만들었어요. 실무관청이에요. 알겠지? 22담로, 지방에 22담로, 중앙에는 22부. 수도랑 지방을 그지 5부 5방으로 나눈 왕이 누구예요? 성왕. 알겠지? 중국과 교류하고요. 불교를 장려하고요. 외에다가는 선진문물을 전파했어요. 신라의 진흥왕하고 함께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한강 유역을 회복했는데 진흥왕이 공격해서 배신을 때렸네. 그지? 배신. 배신이니까 용서할 수 있겠어? 공격해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죽었네요. 그죠? 나쁘다. 그지? 신라 나쁘다. 그지? 낮의 동맹이 결렬됐어요. 이 정도 되면 고구려가 더 미워, 신라가 더 미워. 신라가 더 미운 거지, 맞아? 배신까지 때리고 왕까지 죽였어, 그지? 그러니까 고구려가 차라리 난 거지, 이쯤 되면. 이후 고구려와 백제가 그지 힘을 합쳐서 신라에 대항하게 돼요. 알았지? 아, 진흥왕하고 같이 뺏었는데 배신을 때려서 성왕이 죽었네요. 그 정도 보고.
외워야 될게 많네. 그지? 외워야 될게 많네. 자, 백제가 뭐라고? 한성이에요. 오늘날의 서울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웅진이죠. 오늘날의 공주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사비죠. 지금의 부여예요. 공주고요. 그죠? 오늘날의 서울이지요. 그죠? 자, 지도를 보면 이 백제가 이 한강 유역에서 무역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 배로. 응? 외국들하고 되게 많이 남조 중국의 양과도 교류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그제 근데 한강을 뺏겼네. 괴롭겠지, 백제로서는. 그 밑에 있는 강이 금강이에요, 금강. 자, 공주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죠? 공주가 여기 있고요. 부여가 그 밑에 있죠? 요게 부여죠? 지금 강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 계룡산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흐를 거예요. 강이. 응? 이 공주가 상류고요. 부여가 하류가 돼요. 응? 여기에다가 다른 여건은 다 좋은데, 공주가 다 좋은데, 뭐가 나쁘냐면, 이 배가 여기까지 잘못 올라가. 그러니까 여름에 비 왔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비가 물의 양이 많지 않으면 맨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여로 옮겼다라는 거 같더라고. 수도를 만들 때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니? 궁궐부터 다 해야 되는데, 다 해놨는데, 여기 별로야. 미래를 보니까. 그래서 일로 옮긴 거야. 알겠지? 강 때문에 그래요. 강. 응? 자,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성황 때 사비 천도예요. 성황 때. 이거는 일로 간건 일부러 간게 아니라 도망간 거고. 그지? 왕까지 죽었어. 그지? 왕까지 죽었어. 그냥 도망간 거야. 알겠죠? 그리고 요건 잘해보려고 옮긴 거야. 그지? 그러니까 국호도 바꿔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라 볼게요. 신라는 지중왕, 버풍왕, 진흥왕이 있어. 아까 이 배신 때려서 아까 누가 죽었어요? 성왕이 죽었어요. 그지? 성왕이 죽었어요. 그죠? 맞죠? 지중왕은 국호를 신라로 결정하고요. 왕후를 중국식의 왕후로 바꿨어요. 지방제도도 정비하고요. 소를 우경이라고 그러죠? 소우자에다가 그치 경작한다라고 그래서. 야, 이게 지중왕 때 소를 경작에 처음 이용한 거네. 그치? 대단히 늦죠, 그죠? 보기보다. 농업 생산력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경상도 북부로 진출했어요. 그리고 뭐 이거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있잖아.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지중왕 때 울릉도를 정복했어요. 자, 버풍왕은 법자도 들어간 게 율령, 법이죠, 그지? 법을 반포했어요. 법을 반포한다라는 게 뭐야? 왕권 강화야, 왕권 강화. 법을 누가 만들었겠어? 오늘날은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만들겠지만 옛날에는 왕이 만들잖아. 그지? 왕이 만들어서 반포를 해요. 야, 이게 오늘부터 내가 만든 법이야. 어기면 다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골품 제도를 정비합니다. 저번 시간에 골품 제도 나왔죠?
골재랑 두품재라고 했죠. 그죠? 맞아? 골재는 성골하고 진골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골품 제도를 정비한 거야, 정비. 응? 정비한 거야, 새로 만든 건 아니야. 이 진골하고 성골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골이 안 보이네,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6두품, 5두품, 4두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등급을 17개로 나눠요. 17관 등을 제정하고요. 색깔이 다 틀리죠? 그죠? 자색, 비색, 청색, 황색으로 다 나눠놨어요. 상대등이에요. 상대등은 귀족회의의 신라의 귀족회의가 뭐죠? 백자가 들어갔던 거 아니? 화백회의, 그지? 화백회의의 대빵이 뭐예요? 상대등이에요. 상대등. 대군장을 그지? 마립간이라고 그랬구나. 그지? 다시 한번 그것도 외우고. 자, 버풍왕이 율령, 골품제 정비, 17관 등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했어요. 누가 버풍왕이? 그지? 병부를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불교 공인.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공인됐어요. 백성의 사상이 통합되었어요. 그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죠. 그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죠. 불교가 신라에 들어온 초기에는 귀족들의 반대로 공인되지 못했는데요. 2차 돈 순교. 죽은 거지, 순교라는 건. 그죠? 공인됐어요. 진흥왕 볼게요. 황룡사 구축 목탑이 아니라 뭐예요? 황룡사예요. 황룡사. 알았지? 진흥왕 때 황룡사를 건축했어요. 국력과시예요. 불교 교단도 정비하고요. 화랑도를 개편했습니다. 진흥왕 아까 배신 때려서 여기 먹었지? 그죠? 성왕과 연합해서 차지한 후 다시 빼앗았죠. 고령의 대가야를 병합했어요. 아까 가야 나온 거 어느 나라에서 나왔었어? 광개토대왕 때 나왔었죠? 뭐라고? 금강가야에 타격을 줬다라고 나왔어요. 신라를 도와서 외를 격퇴하고 간 김에 금강가야에 타격을 줬었어요. 광개토대왕이. 근데 뭐예요? 버풍왕 때는 김해의 모를 병합했다고? 금강가야를 병합하고 진흥왕 때는 뭐라고? 고령의 대가야를 병합했어요. 합한 거죠. 먹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진흥왕 때는 함흥평야. 함흥이 어디야 도대체? 여기 이 위에잖아요. 여기가 영흥만이잖아요. 그죠? 우리 함흥냉면 하잖아요. 여기가 봐봐. 원산 영흥만 이 위에 함흥만이에요. 함흥냉면. 그지? 여기에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대단하죠? 함경도예요. 여기는 함경도예요. 함흥. 응? 함경도. 알겠죠? 응? 함경도예요. 지금은 뭐 자강도, 양강도 이렇게 나눴지만 함경도가 이따만큼이 함경도예요. 이따만큼. 알았죠? 여기까지 먹었어. 힘이 좋았네, 그지? 한강도 먹고. 그래서 진흥왕 때 단양적성비랑 네 개의 순수비를 만들었어요. 그죠? 거기까지 먹어. 화랑도 어딨어?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가 화랑도예요. 원광에 세속 5계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무예를 익혀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단련해요. 진흥왕은 화랑도가 원래 있었던 거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어요. 그거 화랑도 이제 국가적인 조직 하자라고 해서 여기에서 뭐를 했어요? 인재를 양성했어요. 알았죠? 누가? 진흥왕이. 그지? 진흥왕이. 오, 화랑도 그거 심신 수련하는데 좋아. 이제
말로는. 너네 이제 거기 졸업생들은 내가 이제 다 공무원 시켜줄게, 장군 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지? 말인지 알겠잖아. 고령의 대가야, 금강가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자, 고령은 여기 있어요. 고령은 여기 있어요. 그죠? 고령의 뭐라고? 무슨 가야? 고령의 대가야. 김해. 김해에 있던 건 뭐라고? 금강가야. 여기는 대가야. 여기는 대가야, 고령의 대가야, 여기는 금강가야. 그죠? 알겠죠? 어떤 게 먼저 끝났어? 금관가야부터 네 글자가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대가야네요. 그죠? 자, 가야 연맹 볼게요. 낙동강 하류에 마한, 변한, 진안이죠. 그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변한 지역의 소국들이 연맹왕국을 만든 게, 그지? 그, 가야 농업과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했고요. 김해 지방의 바닷가죠. 금강가야고요. 이 내륙 쪽에 대가야예요. 금강가야, 이 바닷가에 있는 거는 전기에 가야 연맹을 주도했어요. 주도했는데, 광개토대왕한테 깨졌죠. 힘을 잃었겠지. 힘을 잃고 버풍왕 때 신라에 병합되고요. 이제 힘이 있는 그지 대가야에서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진흥왕 때 병합이 되죠. 그죠? 깨져요. 자, 여기는 뭐 철제, 여기도 철제를 가지고 외국과 교역을 했는데 어디 낙랑군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외랑 교역을 했고요. 여기는 중국의 남조하고 사신 파견할 정도네요. 그죠? 이런 나라들하고 움직입니다. 가야 연맹 볼게요. 가야 연맹은 각 소국들이 쬐끄만 나라들이 독자적인 정치 권력을 유지했어요. 지배력이 분산되었어. 병사수는 같지만 이게 하나로 힘을 모아서 이런 게안된 거야. 게다가 백제랑 신라 사이에 위치해가지고 그이 나라들보다는 힘이 약해. 그래서 어떻게 위축돼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어. 힘이 있어도 아마 깨졌을 거야. 신라나 백제한테. 그지? 근데 그렇게 또 간단한 역사는 아니라고 요새 TV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역사가 우리 신라 백제 고구려는 자세하게 배우잖아요. 여러 왕이 있는데 무슨 우리 대가야랑 금강가야는 무슨 유명한 사람 하나 굳이 왕 하나 배우지 않잖아. 여기 뭐 이게 뭐야? 언제 깨지고 언제 깨졌다 이것밖에 없잖아. 철만 유명하다, 그지? 좀 그건 아니지, 그지? 자, 이 바다에 있는 얘가 금강가야가 그지 광개토대왕한테 깨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깨진 다음에 후기가야 연맹을 고령에서 주도했다라고 했어요. 가야는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이에요. 변한 지역에서 성립을 했어요. 각 소국들이 연맹을 하고요. 김해의 금강가야가 전기가야 연맹을 주도. 고구려 광개토대왕 외격퇴 과정에서 타격을 입었어요. 그죠? 금강가야가 쇠퇴하니까 고령의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는데 철기를 바탕으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가야에 판가보타고 투구래요. 판가보타고 투구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때 신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신라에서 우경을 처음, 소를 농사에 처음 이용할 정도였는데 이 철제 갑옷은 대단한 거지. 맞죠? 대단한 거예요.